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자먼 17장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고사의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봐 걱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다는 것에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말은 지나친 걱정이나 쓸데없는 걱정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크고 넓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이 넓은 만큼 걱정도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세상에는 근심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부터 범죄의 증가, 자연재해의 위협, 그리고 자살 폭탄 테러자들,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질병들의 나타남 등등 이루셀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변에는 걱정과 근심을 주는 요인들이 매우 많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식품회사의 직원이 실수로 대형 냉장고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7시간 후에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조사해 보니 그 냉장고는 고장으로 인해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원인은 자기가 곧 얼어 죽을 것이라는 근심 때문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웰치 목사님이 100세 때에 어느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일생 동안 근심하고 염려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근심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은 습관입니다. 걱정을 미리 생각하고 만들어서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곧 자신을 힘들게 하는 족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범한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쌓이면 스트레스로 인하여 속이 상하게 되고 심각하면 위장에 탈이 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게도 심각할 정도로 근심과 걱정 염려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잠언 17장 22절에는 근심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근심의 척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사람은 가볍게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상담이나 기도 제목을 받게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니, 이런 문제로 상담을 하시다니?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겐 엄청난 근심의 문제이므로 매우 진지한 모습으로 상담을 받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근심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근심이 올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으므로 근심 걱정 염려를 통하여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여러 있는데 그것들의 이름이 근심, 걱정, 염려라는 것들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근심하여 살다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지게 하고 쓰러진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과 마귀의 계략을 이기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로 근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보다 못한 심정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문에 들어갈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천성문에 들어가야 할 우리에게 마귀는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 모두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집회를 마치고 늦은 밤에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늦은 밤이라 사모님과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간 조영기 목사님은 자고 있는 가족들에게 섭섭함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집회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섭섭함은 원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목회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며 자신도 모르게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던 마음이 일어날 즈음, 그때 조영기 목사님의 뇌류에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혈을 뿌려라. 보혈을 뿌려라. 순간 카운트 펀치를 맞은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야 나가라. 내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조영기 목사님은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괴상한 비명 소리가 들리면서. 조영기 목사님 안에 들어왔던 시커먼 것들이 쑥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귀신이 들어올 땐 몰랐는데 나갈 땐 비명을 지르고 나간 것을 영적으로 알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기에 부족함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 이기려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근심이 몰려오지 않도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근심, 걱정, 염려는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것들은 죄의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향기를 맡는 자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의 향기가 들어왔다가도 번개처럼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진심으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죄는 근심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용서의 확신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간혹 저의 미래를 염려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솔직히 걱정된다고 해야 대화가 이루어질 터인데 저는 손톱만큼도 걱정이 되질 않는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코로나에. 경기 불황에 개척교회는 괜찮은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의 사정을 궁금해하시니 걱정스레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볼때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를 가지고 저의 풍성함과 평강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지체들을 세워주고 있으니 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근심이란 괴물은 날마다 모양을 달리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한번 물러나면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아채고는 계속해서 근심이란 계략을 써서 괴롭힐 것입니다. 이 괴물에게 우리의 심령을 내어주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한다고 해도 또 다른 근심의 괴물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근심 중에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 눈물 흘리고 고민하면서 악한 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믿음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큰 능력과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